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저희 카페 DHT 예, 이거 회사 이제 회사 실무자분이세요. 저번에도 한 개 물어봤는데 뭐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요거 세점 셀피 물어보셨는데 이제 요건데 이게 스프링이죠. 스프링 구동이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뭐 좀 더 어려운 거 하려면 매기 변수까지 써야 되는데 뭐 여기 보면 8mm 압축되는 피스톤 전환대로 왔다갔다 여기 왔다갔다 8mm씩 하고 싶었던 말인데 얘는 스프링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쪽은 그나마 좀 나는데 양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 중간에 얘는 축 같고요. 근데 저 축이 없어요. 축이 있으면 이걸 넣겠는데 중간에 축 파일이 안 열리더라고. 첨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이 빠져 있어요. 여기 한마디로 축 뭐 들어가겠고 여기 여기에 뭐 이렇게 멈춤링이죠. 바탕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어셈블리 저장할 때 올려드렸죠. 유튜브에 팩앤고 팩앤고로 저장하면 저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셈블리 파일 같은 건 팩앤고로 저장한 다음에 JIP로 압축하면 폴더 다른 데서도 다 들어와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게 없어서 못하겠네 이걸로는. 그래서 이거 보통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대충 보여드릴게요. 왔다갔다 8mm 8mm면 뭐 정하면 되니까 조금 비슷하게 한 개 만들어서 저거 딱 저 부위만 아니지 딱 저 부위만 비슷하게 뭐 이렇다 치죠 여러분. 안쪽이니까 얘 이렇다 치고 가버링이 있어요. 이제 스프링이 있어요. 지금 스프링이 쟤는 한 개로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거라도 저렇게 구동하려면 스프링이 두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하나 갖고 복사했으면 절대 구동 안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스프링은 개수대로 있어야 돼요. 한번 얘랑 규격이 똑같다고 ES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쓰면 구동이 안 된다. 그 말이지. 한 개 구동할 때마다 한 개씩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막 이렇다 치고. 아, 구멍 안 들어갔네. 아이씨. 이참 구멍이 구멍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구멍을 내가 뭐 안 뚫었네요. 잠시. 이렇다 치죠. 얘가 우선은 아니, 다 뚫려버렸네. 자 이제 얘를 우선은 얘를 가변으로 바꿔야겠죠. 가변으로 바꿔야 되는데 스프링 한 개 더 들고 올게요. 스프링 하나 더 들고 가야겠네. 얘네 둘이를 가변으로 바꿔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얘랑 웨이트를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면 있죠. 요 밑에 면 얘랑도 웨이트를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건데 얘는 우선은 이렇게 웨이트를 시켜야겠죠. 돌아갔네요. 흔들흔들.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할지가 문제지. 여기 잡고 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해야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가 이제 자기 뭐 사람 마음인데 저는 이제 여기를 잡을게요 여러분. 여기랑 얘랑 웨이트를 잡을게요.
뒤집어졌네. 뒤집어지고 간격은 뭐 어차피 적당하게 뭐 벌리겠습니다. 52 정도. 이 간격은 우선 얘가 조립이 돼야 되니까 적용해주고, 얘는 안 움직여요. 우선은 안 움직이게 됐어요. 메이트를 시켰으니까 이 거리값이 50이 고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면이랑 잡을게요. 적용. 그냥 붙겠죠. 스프링 모델링을 잘못했으면 여러분 안 붙어요. 얘를 좀 더 밑으로 내려봅시다. 얘가 얘니? 제가 쟤겠지? 마이너스는 40 이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얘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메이트. 그 다음에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얘랑 여기랑 메이트. 그 다음에 여기 밑바닥 보이네요. 여기랑 밑바닥이 만약에 안 보이면 이제 저 메이트 값, 축 메이트 값 한 값 있죠. 쟤를 좀 움직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걸린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볼까요? 우선 이 값을 아까 한 마이너스 한 52 정도로 합시다. 52.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가신 다음에 한 5초 정도만 해볼게요, 여러분. 5초 정도만. 그 다음에 얘로 걸어야겠죠? 이게 끝이 2.5초 정도고, 뭐 8mm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52 절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8을 더 빼면 되겠죠. 뭐 적어도 돼, 아니면. 이게 52에서 8 빼면, 이게 얼마죠? 40? 44? 확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거는 거죠. 여기서 얘가 아니구만. 얘도 아니구만. 얘, 얘인가요? 얘구나. 얘가 다시 5는 쳐야겠지. 마이너스 52. 그 다음에 얘는 뭐 끝으로 5초 하겠습니다. 이제 얘가 8mm씩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래 위로. 저 스프링 가라 해볼까요? 8mm 갔다가. 다시 8mm 오겠죠. 리플레이. 뭐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딱 8mm씩만 하죠. 저 축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당연히 얘는 움직여야겠지. 아이고, 잠시만. 얘는 되게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저축 있으면 저축 갖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측 하단을 보면 유튜브 구독이랑 그리고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가입들이랑 유튜브 구독들 해주세요. 자, 수고들 하세요.